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에비세빈코님, 최근 상승세가 좋죠? 상한가를 간 5월 15일 호가창 돌파 실패와 돌파 성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이 지점을 볼 거고요. 대략 9,400원에서 여기서 실패,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상승을 한 거고요.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성공까지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12월 17일. 그러면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상승을 못하죠. 가격을 미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점이 어딜지 한번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자, 일부러 가격을 안 말했는데 어디가 고점일지 한번 맞춰볼게요. 급등해서 시원하게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 거래량이 많이 나오려면은 호가창에서 체결량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은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12시 7분의 거래량과 12시 7분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적은가요? 지금 시간대가 더 적고, 여기가 더 많죠? 여기까지 봤고, 정답은 이제 9,400원이었는데, 여기서 더 상승을 못하고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승이 이제 1시 21분 여기서도 이제 상승이 일어나죠. 차트상으로는 한번 반등하고 조정 후 재차 상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수급단타님도 이제 진입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로 보이는데, 호가창을 보면 너무 빨라서 이 시점에는 진입을 하지 않으시죠. 보통 이거보다 더 거래량이 적고, 이렇게 빠를 때는 매도를 보통 하시는데, 지금 두 번째 돌파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돌파 시도까지 봤을 때 호가창상에서 시장가 매수세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빠르고 큰 물량들이 들어오죠. 하지만 매수세가 세게 들어온다고 해도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세도 적어야지 상승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매수세가 센 만큼 매도세가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가 돌파가 성공할 때는 그 매도세를 완전히 이길 만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때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지금 차트로 보면은
곧장 이제 상승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는 상승을 못하고 다시 조정을 거치게 되죠. 고점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앞에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 15분봉으로 지금 15분 동안의 거래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에 상승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어디가 더 많은가요? 이 앞에가 더 많죠. 이 고점을 뚫어주려면은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와줘야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량들이 지금 10단이죠. 뭐, 1000단이 만단위가 아니라 여기서는 단기 고점이라는 거를 알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돌파 성공 호가창까지 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차트는 안 보여드리고 현재 이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성공한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보시면서 나 같으면은 어디서 매도를 하겠다를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들어갈 것인가? 여기까지는 평범한 흐름이죠. 그냥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매수세가 이제 방금 들어왔죠. 아이고. 제가 실수로 넘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만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000주, 3000주, 2000주에서 500주 지금 누가 계속 뭐 마우스 클릭하고 있으면 따다다다 하던가 컴퓨터로 돌리는 거겠죠. 500주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 발동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발동만 걸고 상승은 못할 수도 있죠. 진짜 발동 걸리는 거는 이러다가 이제 진짜 몇만 주씩 들어오면서 이 위에 물량 9,400원까지를 시원하게 가져가 줘야 됩니다. 지금 돌파 성공하는 차트와 호가창을 보고 있습니다. 16,000주가 들어왔고요. 여기 호가창을 보면은 물량 많이 없죠. 위에는 이렇게 많고요. 16,948주 또 들어왔습니다. 앞에 거랑 다시 보면은 앞에를 살짝 돌렸는데 여기 16,000주 들어와 있었죠. 또 뒤에 16,000주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매수세가 막 몰리죠. 여기 또 16,000주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수량이 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을 본 사람들이 뭐 같이 매수를 해준 걸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어떤 합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까 고점이었던 9,400원을 뚫었죠. 돌파가 일어났는데 이 9,400원 뚫을 때 어려움이 있었나요? 생각보다 없었죠. 그냥 깔끔하게 뚫어줬습니다. 16,000주 매도 나왔네요.
차익 실현하는 매도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 9,500원에 큰 물량이 걸려 있는데, 여기가 고점일지 아니면은 재차 뚫어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500원 뚫을 때 순식간에 올라갔죠. 9,400원이 하나의 벽이 있었고, 9,500원도 있었고, 지금 이제 9,600원에 또 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승 초기에는 이렇게 돌파가 일어날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돌파를 해주죠. 그리고 이런 자리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손이 빠른 뭐 단타 매매자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 힘들죠. 매수하기가 힘든 만큼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곧장 났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 거래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15분짜리거든요. 아직 15분 다안 찼죠. 거래량 비교가 되죠. 이 추세라면은 이 앞에 거래량들 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왜 많이 나왔냐면은 여기 만주, 이만주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당연히 앞에 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럼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단기 고점은 이제 9,670원이었습니다. 여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승을 이제 놓친 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순식간에 수익이 나는 구간이 이 부분인데 놓쳤으면은 여기 이제 조정하는 구간에서 한번 이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줬을 경우에는 쉽게 안 죽거든요, 종목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조정할 때 이때는 천천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추가 상승할 때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9,400원이 중요한 자리였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제 고점 라인이었고요. 여기를 뚫어주니까 곧장 상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